흥미와 재미를 들려주는 라디오 극장. 들으면 깨달음이 소솔 전해진대요.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들어섰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팬데믹 시기만 잘 넘기면 이후 이상세계가 올 것이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의 속학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두 분을 직접 모셔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이스라엘의 인문학 교수 대박나라리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독교의 세계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과연 이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이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같은데요. 팬데믹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핍박받던 소수인들의 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된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팬데믹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안토니우스 역병, 이후 키프리아누스 역병 등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 1-200년 전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팬데믹이 있었군요. 예, 당시 이 역병이 뭔지 원인도 알 수 없었고 치료법은 더더욱 찾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바로 그 어려운 때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위엄도 무릅쓰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등 큰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 위험한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실천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때 직접 은혜를 입었던 사람과 이런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곧장 대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찬란한 시기가 비로소 시작되게 된 거죠. 바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초기 기독교의 이상세계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팬데믹이 있었고 그에 따라 또 어떤 이상세계가 도래했을까요? 구텐탁. 예, 저는 독일에서 팬데믹과 이상세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사미데우스 박사입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로마시대 역병 그 다음으로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팬데믹은 바로 유럽의 흑사병입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14호 세기에 걸쳐 대유행한 것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0~6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 흑사병. 그렇죠. 무시무시한 팬데믹이었죠. 그 흑사병 이후에도 새로운 차원의 이상세계가 출현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들이 거리에 넘쳐나는데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고 또 원래 장례는 당시 사제들의 주요 업무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사제들이 시신 수습을 하면서 성직자들의 사망률이 급증하며 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겠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부족한 사제 자리 메우려고 제대로 사제 교육도 못 받은 자들이 사제되었고 심지어 사제 자리를 돈으로 팔아서 채우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으로 사제직을 산 이들은 다시 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종교는 물질과 결탁하면서 이내 면죄부 발행 등 극도로 부패하기에 이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고 팬데믹과 종교개혁은 이후 기독교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상세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와,
정말 그러하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끝나게 되면 새로운 이상세계가 열릴까요? 네, 제가 볼 때 반드시 그럴 것이라 봅니다. 역사는 동시성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 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면서 잘 극복해낸 어떤 곳에서 기존 종교와 전혀 새로운 모습의 말씀, 예배와 신앙 자세를 제시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서면서 이상세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주십사 부탁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정신을 새롭게,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우리 모두 깨닫고 새롭게 행한다면 하나님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더 이상적인 이상세계를 이루고 더 차원 높은 휴거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2021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좋은 라디오 극장.